언젠간 슈퍼게임. 이거 뭔지 알아? 뭐?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대충하기. 이건 예상 못했을 거야. 분명히 열심히 하는 거 아니면 대충하는 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겠지. 그걸 예상했을 거라고 내가 예상을 했지. 한 거지. 어제 내가 그 자전거 타는 거 했잖아. 그 사람들이 딱 보고 내가 막 말은 10미터 막 이렇게 어우 확 날라가. 영상에서 보면 퓨욱 슉. 근데 직접 가서 봐야 된다니까. 나도 이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 알 거야. 고프로로나 막 이런 걸 찍어 놓으면은 아니 왜 이렇게 느리고. 내가 탈 때는 막 무슨 막 청룡열차 탄 거 같고 막 하늘 점프 뛰고 막 지금 막 쭉 날아간 것 같은데. 아 실제로 사실은 10m는 아니야. 그건 사실 좀 뻥이 있었어. 10m는 아니야.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5m는 될 거야 그게. 근데 카메라로 보면 그 경사가 그렇게 보인다니까. 나도 동영상으로 보면 뭐 도락산 이런데 어 그냥 나지막한 뭐 돌탱이들 있네 막 이렇게 딱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딱 거기서 보면 막 절벽이야. 아니 형이 가봐야 된다니까? 이제 가봐야 돼, 그걸. 막상, 아니, 거기, 내가 거기서 연습하고 있으면 쫙 지나가잖아. 거기 유명한 데야. 사람들 많이 지나가면서 다 뛰어야 되잖아. 그거 뛰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거기 구력 되게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 뛰는 사람들 몇 명 없어. 아니, 내가, 나도 쳐보니까 내가 한 지 2년 주력에서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이거 그냥 진실이야. 그 보는 거랑 좀 달라. 근데 내가 얼마나 주식쟁이며, 어제, 딱 그거 딱 드랍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드랍한 다음에 점프하면서. 빠사! 무슨 뜻이야? 빠지면 사라고, 빠지면. 빠지면 사라고. 한번 볼까? 뭐 빠지면 사야 되나? 그 뜻이야? 빠사! 빠지면 사. 아, 웃겨. 그래. 빠지면 사라고 했던 거 정말 있어, 내가 우리. 종근당. 이거 사라고 그랬거든? 텔레그램 형들한테. 아, 조금 올랐어. 5% 올랐네. 근데 오늘 바이오가 개작살 나고 있어, 지금. 이게 유행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 좀 어려운 종목. 5G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종목이야. 5G 우르르 가잖아? 그럼 그 돈 다 어디 있던 돈이겠어? 바이오 같은 데 들어있던 돈이야. 5G 간 거야. 5G에서 갔다가 또 대략 또 대박 뭐 나오잖아? 비메모리 뭐 이런 거 해서 비메모리에 또 삼성이 뭐 해가지고 좀 잘 된다고 하잖아? 그럼 그걸로 돈이 다 몰려. 그래서 가야 되는 것보다 더 가게 되는 거야. 우리 그때 한동안 그 정부 정책이 내수주 다 개박살내고 수출 쪽 개박살나는 정책 피면서 뭐 했어? 코스닥 활성화했잖아. 그래서 얘가 가면 안 되는 선까지 간 거야. 신라젠 같은 것들이 가지 말아야 할 선까지 간 거야. 그게 15만 2천 원이야. 지금 5만 5천 원이다. 지금 5만 5천 원. 가지 말아야 될 선까지 가면 가야 되는 선까지 오는 거야. 근데 나는 뭐 지금도 뭐 별로 뭐 안 사. 마이너스 63%인데도 안 사. 근데 지금 그런 종목도 많아, 바이오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진짜 잘 버티는 거야. 대단해. 어떻게 이익이 주는데 막 그래도 그렇게 잘 버텨. 아 근데 뭐 더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또 이번에 뭐 얘기했잖아. 매출 엄청 늘리고 투자 엄청 하겠다고. 여기서 또 신제품이 또 잘 팔리고 하면 뭐 가는 거야. 그러면 가는 거야. 나는 안 할 뿐이야, 이거는. 왜냐면 아웃풋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해야만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런 종목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거야. 다 먹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제일제당도 이렇게 조금 올라오잖아. 나 이거 확신을 갖고 있거든. 간다는 거에. 언제 갈지 모르는 거지. 어? 오늘 보자. NHN. 이거 또 털렸는데 이거. 오늘 5% 오르네. 근데 NHN. 여기서 먹었지? 또 기다렸다가 또 먹었지. 두 번 먹었지. 동은 에핀 봐. 이건 안 털렸어. 이건 내가 텔레 형들한테도 그랬어. 이거 수급 세게 들어온다. 어? 너무 세게 털면은 빨리 털린다. 30만 4천 원 왔다 지금. 24만 원에서. 괜찮지? 여기서 떨어질 때 근성으로 버텼는데 딱 갔지? 그리고 서울 옥션 봐. 손절 안 치고 오히려 바닥에 더 샀잖아. 조금만 오르면 이제 본전 오는 거야 나는. 아마 이거 밑에서 내가 얘기해서 사는 형들은 좀 부러스더라고. 쿠크홈시스 저 밑에서 털렸잖아. 그냥 가네. 아니 또 중간중간에 또 사면 되는데 좀 타이밍이 좀 아다리가 좀 안 맞았어. 어, DI동이 이제 한 이틀 동안 좀 오르네. 난 들고 있어 DI동이. 저번에 뭐 좀 팔고도 많이 남았어. 풀무원 봐. 풀무원 여기서 팔고 두 번 짝짝만 오늘 딱 가자. 음식료들이 가네. 음식료들이 왜 가겠어. 싸니까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좀 팔아가지고 다른 음식료 중에 이게 풀무원만 좋아서 가겠어? 음식료들이 이미 가지런히가 돼 있어가지고 풀무원이 좀 CJ도 좋아. 근데 지금 안 가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조금 더 사면 된단 말이야. 그렇겠지? 그렇겠지. 이런 거 가면 좀 줄이는 거야. 좀 줄여가지고 다른 거 사면 된다.
내 생각이야. 이게 꼭 맞다는 거 아니고. 오로라 오늘 5% 올랐어. 근데 내가 어제 말은 안 했는데 어제 오로라 샀어. 조금 샀어. 근데 조금 샀어. 내가 자랑하려고 나 많이 샀다 거짓말하면 되잖아. 아니야. 조금 샀어. 왜 조금 샀는지 알아? 이거 내가 볼 때 되게 오늘 중요한 팁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나만의 방식이야. 근데 되게 좋은 건 왜 조금 샀겠어? 그냥 몇백 주 샀어. 몇백 주. 왜 샀겠어? 간다는 확신 있으면 몇백 주가 아니라 엄청 샀겠지. 몇천 주 이상 샀겠지. 몇천 주, 몇만 주 막 이렇게 샀을 거 아니야. 간다는 확신은 없고 떨어졌으면 하는 거야. 몇백 주 샀어 여기서. 근데 올랐어. 오늘 5% 갔어. 난 까버렸어 그냥. 짜증나서. 짜증나지 않으면 사실 좋았어. 오늘 바꿨으면 나왔어. 근데 만약에 물렸어. 몇백 주 샀는데. 어? 다시 떨어져. 그러면 밑에 내려갔을 때 몇천 주 사면 돼. 그럼 그거 갖다가 또 크게 먹는단 말이야. 어? 왜냐면 오로라는 다시 떨어져서 만 원 오잖아? 그럼 다시 또 13,000원 와. 오게 돼 있어. 로라는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제 다시 로라 다시 만나러 갔어. 오늘 다시 또 해서 오늘 또 깠어. 그렇게 하면 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왕창 샀었어 봐. 어제. 근데 얘가 쭉 빠졌어. 그럼 물을 더 타기가 애매한단 말이야. 그럼 물려가지고 다시 이거 올라올 때까지 또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1년 기다릴 수도 있고 2년 기다릴 수도 있어. 회사가 좋아지는데 그럼 팔 수 없잖아. 근데 2년 동안 안 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2년 동안 붙잡고 있어야 돼. 배당받으면서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DI 동일이 사실은 내가 지금 뭐 이제 시세 조금 낮지만 DI 동일이 이거를 이거 미치고 환장했는 거야. 내가 언제부터 들고 있었냐면 2018년 들고 있다가 급등했어. 그때 나 우리 미국에 있을 때야. 안 깐 거야. 도로 제자리 내려왔어. 조금 팔았어. 조금 팔았어. 많이 안, 못 갔어. 근데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올라가면서 이번 10만 원까지 간 거야. 이게 파트가 DI 동일이 그런 거야. 근데 이거 이 움직임은 몰랐지. 나는 움직임 몰랐는데 환장하겠지. 작년 18년 10월쯤에서 막 떨어지는데 아니 회사 좋아지는데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 그럼 어떻게 손절 쳐. 손절이 아닌지 플러스긴 한데 그거 어떻게 그냥 거기서 익절해. 회사 좋아지는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꾹 뚫고 있었지.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더 샀어. 요 올 초랑 막 이럴 때 더 샀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 내면서 놔주는 거야. 그래서 1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씩 좀 더 털었지. 근데 아 다시 여기서 좀 돌려놓겠다고는 생각은 했어. 이게 좀 보여. 이렇게 보여. 그런 것들이. 근데 이거 기관에서 좀 샀는데 그 기관이 좀 썩썩하더라고. 그 기간에 한국밸류가 샀어. 한국밸류가 냉철TV 보나봐. 나머지는 뭐 나머지 것들 뭐 빠진 것들은 좀 하면 되지. 빠사 아스트 빠사. 아스트 빠지면 사는 거지 뭐. 이마트 오늘 2%나 빠졌네. 이마트 빠사. 끝도 없이 빠지는구만. 괜찮아 아직 괜찮아. 더 빠져도 돼. 빠져도 돼. 10만원 가도 돼. 그게 또 우리의 때는 큰 기회가 올 수 있어. 여보, 내가 어제 장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 강보합. 내가 어제 머릿속으로는 강보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으로는 약보합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자막으로 강보합이라고 강보합 깜빡깜빡깜빡 넣었거든. 아니 속으로 그걸 계속 생각해. 내일은 강보합 얘기하는 거. 강보합하고 약보합 차이 알아? 보합선인데 플러스 나면은 강보합이고 마이너스 나면 약보합이야. 내가 어저께 이제 내일은 강보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찍은 게 아니라 그게 있어. 맞히는 그 방법이 있어. 다 맞히지 못하는 타율이 그래 좀 나와. 그래서 내가 뭐 이거 강보합하고 약보합. 그런 거야. 그 영상을 보는데 영상을 약보합이라고 한 거야. 이 새끼가 미쳤다 이거. 그 강보합 나온 거야. 깜빡깜빡깜빡. 맞혔어. 또 맞혔어 이거. 의미 없어. 맞아. 재미라는 거지. 내일은 어떻게 되겠어? 내일은 어떨까? 에이, 내일은 안 하는 걸로. 자신이 없다. 내일은 자신이 없다. 그 자기 그거 알아왔어? 뭐? 물이 깨끗하면 뭐가 못 사는지. 물고기가 못 산다는 거 같은데. 물고기가 못 산다는 거야. 자기도 댓글 읽었구나. 근데 그게 뜻이 더러운 게 꼭 뭐 있어야 된다는 그 뭐 아, 대략은 맞는데 어제 우리 상황은 좀 안 맞는데 사람이 너무 깨끗하면 친구가 없다는 뜻이야. 사람이 너무 깨끗하면. 난 내가 친구가 왜 없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날 싫어해. 어? 여자들이 날 싫어하는 게 그거였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서.
자기도 그렇지. 끼리끼리 만난다고 자기도 너무 깨끗해서 친구가 없는, 자기 친구 많잖아. 난 왜 친구가 왜 없지? 사람들 왜 날 싫어할까? 너무 깨끗해서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니야? 어? 왜 아니야? 그럼 왜 없어 친구가 여보? 까칠해서. 까칠해서? 좀 까칠하지 여보? 응. 살기 싫지? 아니. 아니야? 괜찮아? 응. 까칠한, 까칠한데 왜? 까칠해도 돼. 까칠해도 돼? 아니 여보 내가 까칠해? 응. 어? 그래 나 결혼 전에 비해서는 엄청 부드러워진 남자 아니야? 응. 그치? 엄청나게 부드러워졌지. 응. 결혼 전에 좀 까칠했지. 응. 지금은 까칠하진 않잖아. 응. 좀 까다로움만 좀 남지 않았어? 어. 그치? 난 나를 알아. 내 스스로 나를 분석하거든. 응. 근데 나도 알아. 까다로운 거. 근데 나는 까다로워서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 안 해? 까다로워서 자기 만난 거 아니야. 내가 그냥 막 올래볼래 저거 해봐. 내가 보면 이제 친구들 중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 중에 결혼 실패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 잘못 만나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있잖아. 까다롭지가 않아.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에 그런 경우 있어. 주변에서 막 말려. 결혼 같은 거 말려. 부모님이 막 말리고 해. 근데 그러면 그 뭔가 좀 어린애 같은 그런 거 있잖아. 발끈 옷이 있잖아. 나를 막어? 나 보란 듯이 나 해볼 거야. 나 할 수 있어. 막 그런 발끈 옷이 있잖아. 그걸 했어. 현실의 벽에 부딪히지. 그거하고 두 번째는 끼리끼리 만나. 보통 그렇게 그 발끈러시 한 게 좀 이렇게 생각이 어리잖아? 그럼 또 상대방도 또 생각이 좀 어려. 그러니까 막상 현실로 이렇게 딱 결혼 생활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지. 그러다 보면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렇겠지. 까다로운 게 좋은 거라니까. 자기가 까다로우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남들한테만 막 까다롭게 하고 막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안 좋은데 좋은 사람을 잘 남기고 또 좋은 사람한테도 자기가 잘 하고 또 안 좋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또 그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 까칠하진 않잖아 요새는 까칠해? 안 까칠해 안 까칠해 안 까칠해? 인정? 어. 응? 항복 받았어 어. 탭친 거지 어. 이제 앞으로 까칠하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알겠어 이렇게 까칠해 내가 좋은 거야. 까다로운 거는, 까다로운 거는 섬세한 건 좋은 거야. 주식도 이렇게 우리가 섬세하게 골라가지고 뭐 골랐으니까 NHN 이런 거 섬세하게 섬세한 시점에서 고르니까 먹지. 아무거나 그냥 막 사봐. 잡주 막 사봐. 어? 빨리 부자 되지. 요즘 잡주 잡주 산 사람들이 요즘 잘 돼. 진핑이 형이 북한 간대. 이틀 동안 간대. 우린 안 온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생각하면 간단한 거야. 진핑이 왜 우리는 안 오고 북한한테 갈까? 끼리끼리 노는 거지. 국제 정치학은 좀 더 고차원적이야, 여보. 먹을 게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뭘 끼리끼리 놀아. 아니지. 먹을 게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와서 뭐해. 도움될 게 안 오니까 안 오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갖다가 예측도 하지도 않고 별 신경도 안 써서 오든 말든. 왜냐면 와도 그냥 뭐 별거 없고 안 와도 별거 없기 때문에 그게 내가 돈 버는 거에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잘라. 그냥 컷하는 거야. 막 그런 거에 막 머리 쓰고 에너지 쏘봤자 내 포도덕 낭비야. 근데 북한은 가잖아.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중국은 버티기가 되거든. 근데 북한은 버티기가 안 돼. 지금 미국의 압박에. 근데 중국은 그런 거야. 내가 이제 북한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야,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까지 한 큐에 다 3쿠션, 4쿠션 다 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무역 분쟁도 이기고 북한 문제도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르게 좀 더 버틸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버티면 버틸수록 지네 손해라고 생각하거든. 손실만 더 쌓일 거라고 생각해. 근데 진핑이 형은 이제 버티기 모드로 가면서 끌어들이는 거야. 북한까지.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너도 버텨. 이렇게 되는 거지. 좋지 않아. 좋은 그림은 아니야. 북한은 여기서 북한 애가 똑똑하면 여기 붙어봤자 별 게 없다고 딱 판단을 하고 잘라야 되는데 또 못 잘라. 안 자를 거야. 그러니까 둘이서 협심해서 버티기 모드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서 미국한테 딜을 할 때 조금 더 완전히 공을 다 내주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 내주지는 않겠다. 어? 요 정도 선에서 우리도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어? 근데 만약에 안 갔으면 북한 작게 점투로 깨지면 중국은 미국한테 박살 나겠지. 버텨지면서 점점 데미지를 얻겠지. 근데 오래 버틸 수 있지. 북한은 그게 안 돼. 생각보다 오래 버티게 안 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중국이 빨대 꽂아주면은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렇겠지. 그러면서 진핑 형이 원하는 건 뭘까? 진핑 형이 원하는 거는 만에 하나 트럼프가 또 재선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겠지. 그리고 자기네가 돈 먹이고 뭔가 자기네 편 대통령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역전이야. 역전 찬스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패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재선까지 되나 안 되나를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머릿속에는 2판 4판으로 재선이 돼도 있잖아. 임기가 끝은 있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한번 개겨버리겠다. 그런 것도 패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런 셈법도 들어있어. 왜냐면 자기는 독재고 오래 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내부 단속만 하면 되니까. 이제까지도 뭐 그리고 공산주의로도 그렇게 뭐 마오쩌둥 했고 먹고 살았는데 뭐 이제는 못하겠어?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 사이에 산업 경쟁력은 완전 초토화 되겠지. 점점점 더. 그러니까 아마 정은이한테 가가지고도 야 구치기로 가서 패를 보자. 안 될 수도 있다. 제 당선 가능성 내가 볼 때는 한 70%밖에 안 된다. 그 30%면 얼마나 큰 거 아니야. 그 30%에서 기사회생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버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고 참모들이 또 그런 옵션도 얘기해줬겠지. 본인이. 근데 나한테는 안 좋아. 나는 또 파주에 땅도 있잖아. 나는 사실은 지금 빨리 손들고 항복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도 짓고 막 왕래도 하고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찬스란 말이야. 근데 나한테는 안 좋지만 그 트럼프 형이 이렇게 얘기했어. 딜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나도 그거야. 뭐 파주 땅? 어차피 뭐 지금 그거 시공할 돈도 없어. 뭐 개발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안 되면 우리 아들들만 좋고. 나중에는 뭐 물려줘. 근데 내가 뭐 그거 뭐 거기서 내가 뭐 해가지고 그거 뭐 딴 거 뭐 올리고 한다고 뭐 지금 뭐 바뀔 거 있어? 없어. 그냥 같이 버텨 그냥. 물려주면 돼 그냥. 애들이 뭐 하든지 잘 우리 아들 때 안 되면은 뭐 손자 때 하면 되고 손자 때 안 되면 뭐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그거 오른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뭐 람보르기니 살 거야 뭘 할 거야 아무 상관 없는 거야 나도.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산 주식이나 올랐으면 좋겠다. 아 그림은 별로 좋지 않은데 괜찮아. 결국은 되는 거야. 내 때 안 되면 우리 아들 때 되는 거야 그림은. 난 언제. 모든 게 그런 거야. 내가 슈퍼개미 지금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우리 아들 때 되면 되고 그런 거야. 꼭 돼야 돼? 중산층에도 행복하잖아. 내가 볼 때 그거 막 분석하고 해봤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 내가 산 기업들 있잖아. 내가 산 기업들이 잘 올랐으면 좋겠다. 여보 그냥 나는 빠사! 들어가세요.